손님, 내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얘기해 주겠어. 예를 들면 또 다른 목욕 매니아를 찾게 된 기쁨, 다른 이의 때를 미는 실력에 대한 동경, 뽀얗고 청결한 사람에게 네가 청결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고픈 욕망, 이 감정들 분명히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겠지. 그런 감정이라니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하겠군. 그래, 난 엄청 위대하니까 목욕 친구들이 많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진 적도 없으니 널 동정하마, 외로운 손님. 걱정하지 마시라, 더 이상은 외롭게 혼자 목욕하지 않을 것이다.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이 너의... 안돼 안돼, 이건 전부 다 잘못됐어. 난 너와 같이 목욕을 할 수 없어. 넌 손님이잖아. 너의 때를 꼭 미뤄야만 한다고. 그리고 마침내 내 꿈을 완전히 이루게 되는 거야. 새신 요금, 때밀이 침대, 바나나 우유. 바로 나 파피루스, 지하 목욕탕의 새로운 때밀이로서. 궁금의 감정을 드러내는구나. 하지만 나는 눈이 아주 높은 때밀이라고. 안돼, 내 눈높이에 딱 맞잖아. 그러면 너랑 목욕을 해야 하는 건가? 나중에 목욕하자. 널 때밀고 나서 말이야. 그러니까 넌 때를 밀지 않을 거란 말이지. 그러면 네가 나의 전설적인 칫솔 공격을 버틸 수 있나 보자고. 넌 이제 냉탕이야. 이게 바로 내 경력이지. 미래 인기가 벌써 눈에 보이는군. 파피루스, 지하 목욕탕의 때밀이. 파피루스, 전무후무한 바나나 우유 감별사. 사장은 내 미소를 본다 탕을 만들겠지.